이거는 먼저 전사로 정찰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인데, 일단 바닷가를 접했어 또는 호수를 접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렇게 세 칸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이세 칸은 초반에 쓸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두 개로 시작을 하는 건데 아무리 소금이 있다 쳐도 그거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전사를 먼저 움직였을 때 주변에 땅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일단 켈트의 특성이 뭐냐면 이 개발되지 않는 숲에서 보너스를 붙어 있을 때 신앙을 추가로 받는 건데 이것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종교관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교관을 가야 될지 고민을 해볼 차례인데 내 생각에는 얘를 도시를 여기다 펴서 엄청 가까워요. 네, 빠르게 오아시스 끼고 게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광원 먼저 가야 돼요. 골드! 궁술 나왔고요. 네, 아니어도 저는 옮겨요. 왜냐면 여기가 세 타일을 버리는 건데 초반에 엄청 중요하거든요. 세 타일이라고 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저거는 굉장히 낭비가 많은. 신화의 그냥 땅이 오지게 구리긴 했네. 종교관 나오고요. 종교관은 사막의 전설 나쁘지 않고요. 신앙을 못 가져갔네요. 오스야가 원래 오스야가 신앙을 가져갔는데 소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사막의 전설을 가져가면 이거 두 개에다가 인구를 배치하니까 3신앙 그리고 숲 가져가서 4신앙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켈트가 아시리아랑 싸울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사막의 전설 찍고 그냥 여기다 도시를 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너무 가까워요. 그죠?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근데 켈트가 워낙에 세가지고 사실 아시리아 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데. 화면에서 갑시다. 인구 늘었고요. 이런 말을 가야겠지? 빨리 도시국가 만나야 돼. 도시국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깄다. 보호약속이 있네.
야만이 주는 집 위치. 브라타슬라바 만났고요. 35골드. 예, 이건 운이 좋았어요. 무조건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참고로. 왜냐, 곡물을 뜯을 수 있는 상황이 켈트 창병으로 나왔는데, 보통 이거는 특이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 그러면 저는, 궁술, 목축업, 광업 뚫었으니까 청동기술 가서 픽트를 좀 뽑아가지고 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다, 베오그라드. 여기에는 이제 광산을 지어야 되고요. 이거는 체제를 가면 될 것 같아. 자유 가야 돼, 이거? 아, 씨발. 어떻게 해야지? 일단 자유만 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1명의 자유 스타트가 나왔다. 이 식량을 넣어주면 이렇게 개척자가 선수가 8턴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초반에 삼식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190골드 모아야 돼요. 190골드. 뭐야, 얘 왜 정찰 안 하냐? 좀 문제 있는데. 어, 여기 땅 진짜 좋다. 어, 씨, 너무 좋은데, 여기 땅이? 그러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피고, 아시리아랑 줄창 싸우는 게 정답인데. 어? 골드 받았다. 픽트는 야만인 사냥에 최적화된 유닛이에요. 그리고 야만인 죽이 때마다 이제 신앙을 주기 때문에 초반에 종교를 창시할 때 게임을 상당히 유리하게 해주는 요소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깥 영역에서 추가의 전투력을 받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야만이 보이면 그냥 때리는 켈트 아이라서 좋지. 이렇게 보내주면 되고요.
이거는 일꾼을 뽑은 게 맞고. 예, 자유는 어지간하면 시민권이 좀더 나아요. 어지간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민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게임 풀어나가는데. 공화국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 할때 자유 할때 공화국 갔거든요? 좋진 않더라고. 근데 이거 어차피 한칸 이동? 이렇게 가서 요거를 산 다음에 개발할 거거든요? 뭐 없는 거 확인했어요, 그죠? 얘는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도시를 늦게 필 거예요. 왜냐면은 피라미드를 지을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피라미드를 정말 좋아하는 유저라서. 네, 자유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3링의 아군 영토에 영역을 이렇게 끌고 올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게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싫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생산이 좀 까지는 게 있긴 한데. 기념비 지어주고요. 이게 피트 같은 근접 유닛을 뽑는 게 아, 별론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근접 유닛은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초반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새끼들은 나를 괴롭히는 게 목적인 야만인이기 때문에 이 피트를 뽑아서 야만인들을 이제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엄청 좋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상대방이 원거리 유닛으로 공격을 할것 같다 그러면은 엄폐를 찍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근거리 유닛으로 공격을 할것 같다 그러면은 의무병을 찍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거리로 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폐를 찍고. 궁수 하나만 뽑자. 피트가 완전 좋은 유닛이라서 초반에 피트를 활용한 정보 플레이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그치? 왜냐면 난 돈이 있거든. 돈이 어디서 나오냐? 종교에서. 켈트 하면은 무조건 종교 창시를 1등으로 가져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면 사실은 내가 이런 말잘안 하는데 혀 깨물고 자살하라고요. 야, 너 켈트 하는데 종교를 1등으로 못 먹었어? 이거 움직인 게 정상이야, 사실. 그 형이 그잘 몰라서 그래. 아, 이건 수학이 나쁘지 않겠다. 도시를 피는 각이라는 게 있는데, 투시티 나쁘지 않네요, 상황이. 소금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거 장창병 뜨면 좋겠는데. 피트 3기면은 충분할까, 1등? 그건 모르겠네. 오, 신앙. 다음 턴에 하자, 다음 턴에. 야, 뒤져.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보통 사치
교환해주는데 AI라서 교환을 안 해줘. 생살이 좀 낫네요. 생살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소금이 있으니까 인구도 높고 생산도 높고 그죠? 아 근데 땅의 여신 나쁘지 않아. 부다페스트는 국물 안 찍고 갑시다. 종교 열렸나요? 브라타슬라바가 땅이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성체까지 박으면은 여기 이렇게 사치장 다 가져올 수 있고. 오케이 브라타슬라바 잡는 걸로 목표로 하고 뭐 종교는 뭐 아무거나 불교 같은 거 하고. 창시자 교리는 저는 오스트리아 할 때 그 제 1순위로 종교를 전파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종교 전파를 성공해가지고 종교를 얻는 문화가 게임 끝날 때 한 40 정도 됐었거든요. 종교를 엄청 잘 퍼뜨린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 제가 전쟁을 할 생각도 있고요. 종교회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선교사를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종교회담 나쁘지 않고. 자, 통과의례? 구대기. 근데, 뭐, 통과의례? 나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저는, 성전사 갑시다. 마리아 테드리 진짜 고전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애매하지, 그지? 애매하긴 한데. 할만해? 아, 국물부터 뜯고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이거. 뭐 상관없어. 야, 나 바퀴 찍었냐? 찍었구나.
행사 며칠이냐? 19? 아직 낮아, 엄청 낮아. 근데 지금 낮은 건 어쩔 수 없어. 종교까지 열었으니까. 누구야, 알렉? 선신왕 알렉. 좀 문제 있는 친구네요, 저거. 또 어디다 필라고 했지? 아, 여기. 한 개를 초과했다. 어? 개꿀. 아쉽다리. 얜 여기 비다하고 보석 먹고 물고기 먹고 언덕이라서 절대 점령도 안 나오고 그지?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일본? 원거리 유닛은 무조건 험지가 좋아요. 소금이 좋긴 해. 좋아요. 확실히 스퍼트가 빨라, 그지? 아, 이거 무단 점령, 아 무단 침입 신경 쓰지 맙시다. 어차피 내가 원하면 죽일 수 있는 애들은. 나리보. 나리보는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 비육가네요. 여기가 낫냐? 에든버러가 낫냐? 3골드. 교육로 계열로 한번 봅시다. 에든버러로 가자. 에든버러가 시장을 빨리 지으니까.
아이 귀찮게 진짜. 퀴즈. 형님 미안하지만 죽어줘야 되겠어. 내가 아직 장군이 안 나왔거든. 아니 군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죽어야지, 그지? 난 사실 별로 안 미안해. 루시티네 벌써. 야 너네 사치 남는.. 어 있다. 문 오조아. 뭐야 이 새벽에? 분명 오를 틀어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리보 쪽에도 교육로로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학 다음은? 상해 다음은? 화폐. 뭐야 저거. 누울 거야 저거. 향신료가 있어? 아 저 애 대리석 깨발하면 돼. 여기서 개발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졌고요. 저거 바로 죽이지 말고, 명예라서 쉽게 죽일 수는 있긴 하거든. 바로 죽이지 말고. 카타폴트 나쁘지 않다. 뭐야 너. 오 흑만인. 어 옆에 도시국가 없는 거 확인했죠? 저 도시국가에 걸 수도 있거든. 좀 천천히 먹는 것도 나름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픽트로 사람을 죽이면은 신앙을 줍니다. 땅의 여신 진짜 괜찮았겠는데? 이건 내가 실수했다. 땅의 여신 갔어야 했는데. 어차피 AI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멍청하게 플레이하거든?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 근데 소금이 빠르긴 빨라, 그지? 나왔다, 장군. 생산 31? 아직 낮아요. 아수르가 광산이 많아가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이거는 보호해줘야 돼요, 멀티 할 때는. 무조건 보호를 해줍시다. 까먹지 말고. 정찰병이든 뭐든 좋으니까. 하트폴트는 하나 팔죠? 없어졌어? 문명 하나? 그치, 아시리아는 그냥 빨리 없애주는 게 서로에게 좋아. 사람을 상대로는 이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소금은 가능해. 소금은 확실히 가능해. 말 2개. 일단 좋은데. 에든버러랑 좀 가깝다는 문제 빼고는 분명히 내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땅 같아 보이는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뭐. 내 기준에선 좋아. 그치, 전통이면은 절대 못 막지. 왜냐면 얘는 픽트잖아. 거기에 성전사잖아. 무조건 미는 타이밍이 나오지. 끔찍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치, 대상 여깄다. 있을 줄 알았어. 아이씨, 사치 거래를 안 해줘? 이러면 죽는 거예요, 장군. 돈을 어디서 받지? 운이 좋네. 행복도가 부족하면은 그 도로당 행복도 주는 정책을 찍으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행복도는 모르겠고 돈이 부족하다. 베이제를 찍으면 됩니다. 그때 난 돈이 좀 필요하거든. 불가사의 요청, 피라미드. 아직 피라미드 짓는 애가 없나 보네. 그리고 서커스도 되게 중요하거든. 서커스 잊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내정 건물 중 하나입니다. 서커스랑 마법관. 여기는 무조건 마법관 돌리면 되거든. 오, 여기 괜찮은데 식냐? 전통 땅이 여기는 구려 보이는데 언덕으로 올라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땅인데 왜 안 올라갔지? 함사치잖아 여기. 아시리아가 화물선 욕심내 가지고. 아닌데, 땅 좋은데? 이쪽도 있는데? 근데 원석이 형이 좀 땅을 볼줄 모르는 게 있어. 좀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협소한 관점에서 땅을 보더라고.
기다려봐. 나폴레옹이고. 멕시코 정부.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5번인데? 군인이 되잖아, 이거. 라테네 아메리카 신생 독립국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아노 허수아비 황제를 세웠다고? 아닌데, 그럼 나폴레옹? 루이인가? 아, 근데 적극적인 대외 팽창이 나서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했으면은 아니지, 왕정 복구하고 혁명에 교차한 게 맞지. 격동의 시대인 거잖아. 멕시코 정부군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모습. 아, 이거는 멕시코 정부군이면은 딴 거다. 아닌데? 자기 인척 안 쳐가지고 멕시코 먹으려고 했던 게 나폴레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폴레옹이면 5번. 영국 대륙공태. 아, 이걸 이게 있었네. 모르겠다. 나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이런 거. 이거 페트라는 없는 거라고 칩시다. 못 먹어요, 보통. 이거는 더블린에 식량을 하나만 꽂아주고, 더블린 일단 커야 돼가지고. 얘 퀘스트 뭐야? 피라미드? 이런 거 퀘스트 깨주면 돼요. 얼마지 이거? 확실한 거는 도시국가 한번 뜯으면 돼.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죽었군요, 저 친구. 아마 일본이 이거 보자마자 죽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닛을 하나를 세워서 죽지 않게 해주고. 종교를 믿는 도시가 될까? 이건 선교사가 맞다, 이거는. 동맹이 끊겼네. 어쩔 수 없지. 뭐 없냐? 이 밑에 도시 필만 하거든? 내가 봤을 때? 여기 필만 해. 언덕도 있고, 석재 공장도 있고. 근데 이제 국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대를 지은 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수 하나 찍자. 아, 대상수 아직 못 찍는구나. 선교사부터 뿌리는 게 이제 종교 전파에 너무 유리해가지고, 어디 가면 선교사부터 뿌리는 게 맞아요.
종교 강화는 딱 뺏기면 안 되는 두 번째 교리가 있다. 그러면 종교 강화하는 거고. 무조건 선교사부터. 나는 선교사 뽑지도 않아. 첫 번째 종교 만약 만들었다 치면은 선교사 없이도 잘 퍼져가지고 굳이 선교사를? 라는 느낌으로 밀어붙이지 그냥. 성전사 같은 걸로. 성전사가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좋은 게왜 그러냐면 성전사 같은 경우는 게임을 상대방이 병사가 하나 둘씩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병사 숫자의 차이도 있는데. 정찰병 같은 거 뽑아가지고 걔네들은 신앙이 30이거든. 근데 정찰병 원거리 유닛에 한번 죽는 거, 한 번에 안 죽잖아. 주방은 맞아야 죽잖아, 그지? 이거는 국대. 어 뭐야, 국대 벌써 지을 수 있었어? 83턴? 너무 늦어. 또 개발해야겠다. 종교가 쭉쭉 퍼지네. 내가 왜 명예가냐면 야만인 조지는 것도 있지만 자유를 빨리 완성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자유를 최대한 늦게 완성하기 위한 것도 있어. 내가 이거 근데 왜 계속 하고 있냐? 아, 뭐 보여주려고 했지. 얘는 뺏겼고. 어? 이걸 안 좋아? 여기 숲을 배줘야 되겠는데? 제대로 싸우려면?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공방에서는 학살할 수 있을걸? 아, 땅잘 튼다, 여기. 종교를 믿는 도시당 곰, 이. 이것 때문에 이제, 돈 걱정은 없지. 어, 뭐야, 나 와인 있어? 여기 괜히 먹었네. 근데 여기 확실히 부족하다. 생산이, 그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바나나를 줄까? 너 가져놔 이거. 이 정도 숫자면 충분하겠지? 안녕? 여기서 이제 삥도 좀 뜯어주고 말 안 듣는다 싶으면 죽여버리면 되고. 말 안 듣는 애들은 나중에 꼭 반기를 일으킨단 말이야. 나보다 못한다 싶으면 죽이면 돼. 이거 생산이 부족하니까 여기를 사서 생산 넣어주고. 얘 아까 어 있다. 공공행정 타이밍이 켈트한테는 되게 중요한 전쟁인데, 이게 파이크병이 공격력 20% 보너스를 받는 친구들이라서 단순히 20% 보너스 받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전투력이 높은 업그레이드 비중이 있는 애들이 파이크거든. 파이크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공물을 뜯기가 쉬워져. 역시 정찰병 중에 있는 거. 조소가 없으니까 자, 여기 부숴버리고. 어? 내가 왜 부셨지 여기? 되게 좋은 도시인데? 새로 피지 뭐. 뭐 이렇게 하면 돼. 3턴 후에 이제 국대 완성되고 90턴쯤에 석궁이 나오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9턴에 64생산이거든? 아까 오스트리아 했을 때 몇 생산인지 한번 보자. 아동저장 없냐 설마? 아 있다. 79턴에 69생산이었나?
64 생산. 그러니까 사치 보고 도시를 피는 게왜 그러냐면 사치 자원에 돈이 있어. 사치 자원은 돈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란 말이야. 108 생산. 그러니까 내가 황금기 아닌 거 고려하고 풀내정 돌린 거 생각하고 OCT인 거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나. 보여? 나는 이렇게 개발을 다 한단 말이야. 타일마다 싹다 한단 말이야. 너는 개발이 하나도 안돼 있잖아.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 그리고 이번 판은 되게 잘 풀린 판이야. 종교로부터 이거 10 획득이 왜 그러냐면 너가 종교를 너무 늦게 창시했어.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봐봐. 구루 있으니까 도시당 생산력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보여줄게. 아, 얘는 없구나. 보여줄게. 구루 끼면 작업장 전문가 넣으면 생산력 2 플러스 2. 종교거리로부터 3이라고? 이게 왜 나오지? 아, 신왕. 그렇지, 신왕까지 3. 그래서 4 생산을 전문가 박을 때마다 받는단 말이야? 박을 때마다가 아니야, 박으면. 한번 1회용에 해서 주는 거니까. 이게 초반에 되게 세. 나는 주로 시장에 전문가를 넣거든. 시장에 전문가를 넣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2망치짜리에다가 넣으면 몇이야? 21.85? 3.75지. 이걸 빼. 시장에 때 넣어. 21.85? 6.25야. 차이가 되게 심한 걸알수 있어. 그지? 이 시장이 2골드 주는데 25% 붙어가지고 2.5골드 주는 거거든? 얘를 넣으면? 그니까 도시당 2.5골드라고 생각하면 돼. 언덕에 넣을 시민이. 이 구루가 사실 진짜 엄청 좋은 종교관이 뭐. 종교 교리 초반에. 특히 자유할 때. 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시민을 넣어가지고 돈이랑 생산을 동시에 챙기는 이런 플레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단 언덕을 하나를 공짜로 주는 거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함. 어디다 쓰냐고? 돈으로 치환해가지고 그걸로 저거 하면 되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지. 아니면은 공물을 뜯든가. 그 상인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어. 상인은 멀티에서 되게 효과가 커. 문화도시 국가에 박으면 문화력하고 돈 사치자원 주는데 그게 이제 확장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케이,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